혹 기회가 된다면 황민이, 명훈이 다시 한번 치자. 쫄았나? 쫄았나? 허레기. 자, 반갑습니다. 인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봉치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윤성민 씨랑 정명훈 씨랑 홍인규 골프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청담동 오락이 TV 채널에 와주셔서 이렇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,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물론 앞에 이렇게 전적에 보시면 그 인규가 와서 괜찮고 취지가 좋다 그래갖고 또 도와줄 겸 해가지고 와서 공을 치다가 저 치는 거 보고 그러면은 형도 약간 고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겠다. 물론 과감한 인규의 시도였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채널에 나가서 윤성민 씨랑 그 정명훈 씨랑 첫 라이브 방송에서 또 되게 재밌게 즐겁게 쫀쫀하게 긴장감 가지고 18호를 라운딩을 돈 것 같아요. 그 자리를 만들어준 또 우리 또 인규한테 너무 고맙고 성민이도 그러고 명훈이도 그러고 되게 저를 이렇게 많이 형 대우해주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. 첫 번째 홀부터 뭐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홀, 두 번째 홀, 세 번째 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물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성민 씨랑 정명훈 씨를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. 이제 만나서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오프닝하고 들어가서 바로 티샷을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? 또 다른 약간의 매력의 긴장감? 그 카메라도 있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이 실시간으로 막 뭐 몇천 명씩 들어와서 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홀에서 명훈이랑 성민이한테 양버디를 맞은 거예요. 나이스 버디! 나이스 버디! 나이스 파! 첫 홀부터 포기하고 가는 거 같은데. 실제로 쳐보니까 정말 잘 쳐요. 정말 잘 치더라고.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뗐고. 저는 또 첫 방송이고 약간 뭐 변명, 그러니까 변명으로 들으셔도 돼요. 이렇게 첫 방송이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치는데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걸 택했습니다. 안정적인 걸. 그리고 나름 양 버디를 맞고 스타트를 했는데 두 번째 홀 뭐 잘 또 넘어가고 이게 쉽게 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. 그렇게 어렵게 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첫 번째 홀, 두 번째 홀을 되게 어렵게 파를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아마 세 번 연속 쭉 보기를 했나? 그게 다 쓰리퍼트인 거예요. 다 쓰리퍼트를 한 거예요. 사실 전반이 처음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명훈이랑 성민 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친 것 같고 여기는 7 아니면 6자를 그릴 것 같은데 나는 팔자를 그릴 것 같은 거예요. 이대로 이렇게 치면 그 성민이랑 그 명훈이가 이렇게 좀 뭐 카메라 안 돌 때도 되게 많이 챙겨줬거든요. 막 이렇게 형 뭐 라이브 방송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뭐 처음 치면은 다 그래요. 우리는 뭐 많이 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기도 했었어요. 후반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나름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질릴 때 있으면 질르고 깔 때 있으면 좀 까고 그렇게 했는데. 개인적으로 요번 라운딩을 돌았을 때 딱 하나 아까운 건 제가 후반에 버디버디를 치고 거기서 잠깐 긴장감을 놓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긴 홀이라서 드라이버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창 날 줄 몰랐어요. 와, 불꽃티는 빠른 샷. 저기 약간 이게 몇이요? 220 정도 돼. 그래서 다시 티로 와서 뭐 헤저드티인가 와가지고 때렸는데 그것도 198, 200이 되니까 좀 오른쪽으로 미스가 나서 와중에 또 어프로치 했는데 조금 짧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스를 했죠. 후반 시작하자마자 버디버디 깐 걸 거기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. 다시 또 마음을 다잡기가 쉽진 않았어요, 사실. 파5에서 230 정도 남아, 232인가? 남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거기가, 티샷 때에는 또 200이 넘어가면 해져두고, 거기도 너무 기억나는 게 5번 아이언 티샷을 하고 232m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깠어요. 3번 유틸리티로 투혼이 돼서 거기서 또 어렵지 않은 버디를 잡아서 또 하나를 낮출 수 있었죠.
그 인규랑 약속한 게 오늘 몇 개나 칠 것 같아요 얘기해서 5개 정도 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 5개를 친 거예요. 좀 더 잘 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홍인규 골프TV에서 제가 한 20몇 년 만에 저 옛날에 스케이트 선수였었는데 20몇 년 만에 그 시합 스타트 라인을 딱 쓴 기분이더라고요. 그 매홀 그 티박스에 올라갈 때마다 전반에 있어서는 정말 그 짧은 버디펫을 놓친 게 그것도 흐름을, 기억이 남지. 그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 못하지 않았나. 아, 고 이후에 다시 보기가 나왔거든요. 아, 맞죠. 고 도는 안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들어갔으면 조금 더 흐름이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지. 골프가 또 이렇게 흐름을 타거든요. 근데 줄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원래 해야 되는데 보셨다시피 제가 퍼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못해. 쓰리퍼 세 번 한 거는 내가 원래 쓰리퍼를 많이 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. 내가 왜 거기를 드라이버를 잡았을까? 당연히 드라이버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실은 제일 후회해. 190이 남더라도 유틸리티 티샷을 할 걸.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? 혹시나 제안이 들어오면 저는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설레임 긴장감을 요번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. 좀 연습을 하지 않을까. 사실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. 나만큼 나 정도만 치면 돼. 그냥 더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빠져야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명훈이도 그러고 성민이도 그러고 잘 치는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빠져 있더라고. 그래서 아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. 그럼 나도 좀 더 연습을 더 즐겁게 하면서 더 즐겁게 칠 수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연습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퍼팅 연습을 하시겠습니까? 퍼팅 연습도 하겠습니다. 나 주영이 형 전화 왔었잖아. 뭐라고? 잘 봤어. 진호 잘 봤는데 너 내 스타일은 아니야. 빵빵 까야지. 깔 수 있을 때 까.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. 내가 라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드 잡으려고 그랬다 딱 빼갖고 아이언으로 바꿨었어. 너 왜 안 쳐? 우드 왜 안 잡아? 이러는 거야. 아 형 라이가 안 좋아서. 라이가 안 좋으면 우드 잡지 말란 얘긴 누가 한 거야? 딱 그러더라고.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. 근데 라이가 안 좋으면 안 잡는 거 아닌가? 아니 아무도 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는. 빵빵 까야지. 깔 수 있을 때 까. 인성아 잘했다 라고 나한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면 나도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연습하자 라고 얘기하더라고 형이. 홍인규TV에서 구독을 눌러주고 화이팅을 해주신 분들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연습하는 영상이라든지 또 혹은 프로님들 모시고 좀 이렇게 뭐 제가 배워가는 그런 과정도 좀 담으려고 하고요. 저를 응원해주시고 화이팅을 넣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쫄았나? 혹 기회가 된다면 형민이 명훈이 다시 한번 치자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님의 인사법 반갑습니다. 이거 말고 이제 유튜버처럼 하자고. 유튜버는 뭐야? 허레기. 허레기. 허레기.